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돼 2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3년부터 6년여 동안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의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서 담합을 해봤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 강요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2천억 원대 과징금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 위치에 있는 구글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고 제조사 혁신을 방해한 만큼 과징금은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차량이 달리는 도로에서 치명적인 흉기로 변할 수 있는 자동차 표면의 얼음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햇빛에 조이며 스스로 발열하는 필름인데 개발 연구진으로부터 자세한 원리와 효과를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지하수가 말라가고 있는데 21세기 들어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구팀이 전 세계 대소층 1,700곳을 분석했더니 71%에서 2000년보다 지하수의 수위가 낮아졌고 80년대에서 90년대보다 줄어드는 속도도 빨라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6년 넘게 담합해온 KT와 SK텔레콤, LG U+ 등 이동통신사들이 2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2013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의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 낮추기 위한 담합을 지속해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본사와 수도권 모임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공조해 임차 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상시 협의체 구성과 고액 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임차료는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사용돼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담합은 입주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준 경성 담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을 강요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위치에 있는 구글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고 또 제조사 혁신을 방해했다며 과징금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에 과징금 2,249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구글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파편화 금지 계약을 종용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파편화 금지 계약은 모바일 기기 제조회사가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 체제를 변형한 운영체제를 적용하거나 개발하는 걸 금지하는 것으로 구글은 이 계약을 맺지 않으면 각종 외부 앱을 구매해 내려받을 수 있는 플레이스토어를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구글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구글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관련 의무를 종용해 경쟁사의 운영 체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 개발 혁신 활동을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제조사의 기기 출시를 제한하고 경쟁사와 거래도 막아 시장 진입을 봉쇄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 요구 탓에 실제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기기 상용화나 특화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혁신과 품질 향상이 저해된다는 문제점을 토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그동안 국내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했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밝혔고 공정위 측은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은 법원 판단에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장중 한때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장중 한때 전날보다 1.5% 오른 405.62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시총이 3조 140억 원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장중이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이 3조 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 세계 상장 기업을 통틀어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다만 장 막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며 0.92% 상승에 그쳤고 종가 기준 시가총액도 2조 9,920억 달러로 3조 달러 아래로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 개발사 오픈 AI와 손잡고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열풍을 주도하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가 시총 1조 달러 기업에 복귀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뉴욕 증시에서 메타 주가는 전날보다 1.43% 오른 390.70달러에 마감하면서 시총이 1조 4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메타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은 것은 2021년 9월 21일 이후 28개월 만입니다. 시총 1조 달러는 세계적인 인류 빅테크 기업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날 현재 뉴욕 증시에서 시총 1조 달러 이상 기업은 메타를 포함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등 6개뿐입니다. 네, 올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은 누구나 등교 시간 전후에 늘봄 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 대상으로 확대되는데요. 학부모의 양육 부담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별도 전담팀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누구나 방과 후 늘봄 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교,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에서 방과 후 2시간씩 예체능이나 놀이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을 오후 3, 4시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으로 출생률 반등의 계기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하고 개선한 늘봄 학교를 전국에 도입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2026년에는 모든 학년이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늘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이르는 영유아 돌봄도 국가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전국 모델학교 30개 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 교육 과정을 시범 운영할 방침입니다. 다만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문제입니다.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을 번갈아 쓰고 영유아 때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며 유지했던 직장이었는데 돌봄에 떨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돌봄 추첨이 대학 입시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더군요.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육부에서 모든 역할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의 그런 역할은 조금 더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 좀 다양하거나 질 높은 그런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들어요. 교육부는 학부모와 교사의 부담은 덜고 교육의 질은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별도 전담 인력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교육부는 또 비수도권에 사교육 없는 지역과 학교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첫 지정되는 교육특구 안에 설치됐는데 유아 영어 교육과 초중고 방과 후 교육이 대폭 강화됩니다. 또 고교 학점제와 연계한 공공 컨설팅도 강화되고 내신 기출 문제도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올 3월 비수도권에 처음 도입되는 교육발전특구에 사교육 없는 지역과 학교가 들어섭니다. 공교육을 대폭 강화해 사교육을 대체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유아에게 원어민과 AI를 활용한 놀이 중심의 어린이 영어를 제공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역대학과 기업, 교육기부 등 모든 교육자원을 활용해 방과 후 활동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 연령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교육 제로 모델도 발굴해 지역에 자율적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능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 비리 대응에 더해 내신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강화됩니다. 올해부터는 학교마다 내신 기출 문제를 보기 쉽게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매년 실태를 점검합니다. 또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1:1 컨설팅 교사단을 운영해 진로와 학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입 공공 컨설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은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들이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지만 준비 없이 숫자만 늘리면 안 된다는 지적에 따라 검토안처럼 무전공 모집 비율을 강제하는 대신 전공 선택권 보장 방안과 무전공 교육 및 진학 상담 등 관련 내용을 모두 살피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 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에서 6구간은 추가 지원하며 올해 대학 연합기숙사 4곳을 착공해 대학생 주거 부담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전 세계 지하수가 빠르게 말라가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21세기 들어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AP통신과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센터 바버러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이 세계 40개국의 우물 17만 곳과 지하수를 품고 있는 대수층 1,700곳의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1,700곳 대수층 중 71%에서 2000년보다 지하수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617곳에서는 지하수 수위가 1년에 0.1m 이상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자동차나 집 유리창 표면에 성에가 끼거나 얼어붙어서 불편했던 적 있으실 텐데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단순히 불편을 넘어서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햇빛에 쬐면 스스로 발열하는 필름을 개발해 성에를 쉽게 제거하고 에너지 절약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김영수 교수와 함께 어떤 기술인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빛에 쬐는 것만으로도 결빙이 방지되는 필름을 개발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떤 기술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과 같이 겨울철엔 추운 게 항상 고역입니다. 저희 연구팀이 개발한 것은 빛을 받으면 스스로 발열하는 박막을 만드는 코팅 기술입니다. 박막을 만드는 코팅 잉크는 나무에서 추출한 셀룰로스 나노 결정 물질을 금나노 입자와 함께 만들었고요. 이 잉크가 마르면서 코팅된 패턴은 햇빛을 쬐면 스스로 발열하는 필름이 됩니다. 네, 그럼 빛을 얼마 동안 쬐어야 이게 온도가 좀 올라갈까요? 마이너스 15도 정도의 매우 차가운 금속 표면 위에서 저희 연구팀이 개발한 필름을 올려놓으면 수십 초 이내로 필름 표면의 온도가 10도씨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요. 빛이 계속 조사되고 있다면 온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네, 그 전기 공급이 없이도 빛을 쬐서 좀 결빙이 방지하는 그런 필름 기술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햇빛이 아니라 뭐 지금 여기 있는 조명 같은 빛으로도 가능할까요? 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 조명이나 형광등도 충분히 밝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연구실에서 실험용 일반 램프를 통하여 테스트를 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시광선 파장의 영역에 해당하는 광원은 모두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빛의 세기가 충분하다면 발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영하 날씨에 사실 빛을 쬐면 그냥 뭐 좀 따뜻해질 뿐이지 좀 발열을 한다 이런 개념은 저희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태양빛이나 가시광선만 쬐어도 자체적으로 열을 발생시키는 게 어떤 원리일까요? 빛을 받아서 스스로 발열하는 자발적 광 발열 효과는 금나노 막대 입자 덕분인데요. 머리카락의 1000분의 1 정도 되는 금나노 막대 입자가 외부로부터 빛 에너지를 받으면 금 표면에서 자유전자가 진동하는 공명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많은 자유전자들은 스스로 진동하는 운동에너지가 발생되게 되고 이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표면 플라즈몬 공명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을 발생시키고 싶은 부분에 저희 물질을 잘 도포하고 그 표면에 적당량의 빛을 잘 조사하면 그 물질 표면에서 자체적으로 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금나노 막대 입자를 얼마나 균일하고 고루 코팅하느냐가 핵심 기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나노 막대 입자가 또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어떤 물질일까요? 자발적 광 발열 효과를 일컫는 플라즈몬이 공명현상 덕분에 열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금뿐만 아니라 은이나 다른 금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서 나노 크기 입자의 금속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금이 이 효과가 가장 뛰어난 특성을 보이고 화학적으로도 안정한 물질이며 생체적 합성이 높고 제조가 용이해서 많이 언급되고 사용되는 것입니다. 네, 그 앞서서 금나노막대 입자를 얼마나 균일하고 또 고르게 코팅하느냐가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머리카락 두께 1000분의 1 수준이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게 패터닝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필름 형태로 만드는 원리가 꽤 복잡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인데요. 세균의 크기가 보통 1에서 5마이크론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략 10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눈으로 보기 힘들죠. 우리가 밀리미터 사이즈의 쌀알을 차곡차곡 쌓거나 골고루 펴서 펼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입자를 특정 형태로 패터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네. 마이크로 나노 입자들은 특정 환경에서 스스로 뭉쳐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입자들의 자가조립 현상을 이용하였고 자가조립하고자 하는 물질을 잘 알고 그 조성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셀룰로스 나노 결정, CNC라 불리는 나무에서 추출한 나노 입자를 사용하였고요. 이 CNC라는 물질이 규칙적인 자가조립과 자가정렬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현상만 발견되었다면 저희는 CNC가 규칙적이고 균일하게 코팅이 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CNC라는 물질은 친환경 소재이기도 하고 여러 좋은 장점들이 있어서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CNC라는 물질은 금나노 막대 입자와 함께 자가결합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CNC로 긴 막대 형태인데 금나노 막대 입자가 이 CNC 막대 입자에 나란하게 붙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CNC와 금나노 막대 입자를 잘 섞어서 코팅하게 되면 CNC가 균일하게 코팅이 되면서 금나노 막대 입자도 같이 균일하게 코팅이 되는 게 원리입니다. 네, 이렇게 균일하게 코팅이 되는 원리이면 필름 같은 형태로 붙이는 걸까요? 지금 코팅한 패턴이 대략 머리카락의 10분의 1 정도 되는 10마이크론 미만의 얇은 박막인데 그래서 저희가 필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이 박막의 소재를 개발한 것이고요. 잉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프린팅된 이 코팅 패턴을 다른 쪽으로 전사시켜서 하게 되면 필름처럼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나아가 필요하다면 필름과 같은 재료에 직접 잉크를 코팅해서 진짜 필름처럼 만들면 유리창과 같은 곳에 썬팅기처럼 부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용하고자 하는 곳에 따라 코팅하는 기술을 달리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실험 영상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보면 개발하신 필름이 검은색으로 좀 보이는데요. 저희가 필름이라고 하면 좀 투명해야 많은 곳에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 바로 쓸 수도 있는데요. 사실 투명할 필요가 없고 얼음이 얼지 못하도록 하는 방빙 효과가 필요한 비행기 표면이나 실외 벽, 뭐 주택이나 아파트 외부 동파가 걱정되는 노출된 관에 사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가시성이 보장돼야 하는 투명한 유리창 같은 경우에 쓰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데요. 지금은 원천 기술을 개발한 기초 단계라 균일하게 코팅이 되는지 그리고 발열이 잘 되는지에 대한 처음 확인한 상태입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실제 자동차 및 주거공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필름 구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저희 연구팀은 휴대폰이나 패드의 터치스크린을 제작하는 코팅 기술을 응용을 확장하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현재 대면적으로 투명하면서 발열하는 필름 개발하려는 후속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는 기술일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하신 비행기 표면이나 아파트 외부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관 같은 거에 붙이는 것 외에 또 어떤 분야에 쓰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개발한 소재와 코팅 기술은 금나노 막대 입자 덕분에 빛만으로 발열할 수 있는 소재이고 대량 생산이 유용한 코팅 기술이라 매우 다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빛을 받는 조건에서 열이 필요한 분야에는 다양하게 적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 비행기 표면, 외장 페인트, 그리고 저희 코팅 기술의 장점이 유연한 소재에도 코팅이 가능한 기술이라 겨울철 아웃도어와 같은 장비와 같은 곳에 추운 환경에 노출되는 다양한 표면에 적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나노 금막대 입자를 썼는데요. 이것 대신에 다른 기능을 가진 신소재로 교체하여 확장 사용한다면 또 다른 기능을 가진 필름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나노 입자들의 자가정렬 패터닝 기술을 좀더 확장하면 다양한 패터닝 기술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연구를 끝까지 잘 해준 편정수 박사과정, 박순모 박사, 그리고 공동연구를 함께 해주신 윤동기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외부에 주차하시는 분들 보면 뭐 성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동파 그리고 극한 환경에 살고 계신 분들도 이 기술로 어느 정도 그런 불편함을 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좋은 연구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김형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이간뼈에 반창고처럼 붙이면 전기 신호를 전달해 재생을 돕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와 전남대 공동연구팀은 뼈나 치아에서 발견되는 생체 친화적 물질에 골 형성 능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압력을 가하면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 생체 모방 지지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뼈 조직의 성장을 촉진하는 압전 물질은 기존에도 개발됐지만 조직 재생에 필요한 복잡한 세포 환경을 모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골 형성 능력이 있는 물질을 고분자 필름과 융합해 골 조직 환경을 모방한 소재를 만들었고, 이를 쥐에게 실험한 결과 체내 외에서 모두 뼈 재생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꿈의 물질로 주목받는 맥신의 근육 재생 효과를 검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부산대 연구팀은 대규모 외상으로 골격근이 20% 이상 손실되는 최적 근육 손실 치료를 위한 맥신 이식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맥신 나노 입자와 콜라겐을 생분해성 의료용 고분자에 혼합해 정렬하는 방식으로 나노 섬유 지지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쥐에게 실험한 결과 근육 재생이 230% 빨랐고 근섬유 재생이 122% 많았으며 일주일 후에는 손상된 근육이 대부분 재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뿔소의 체외 수정을 통한 임신이 세계 최초로 성공하면서 멸종 위기에 놓인 북부 흰 코뿔소의 복원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북부 흰 코뿔소의 멸종을 막기 위한 국제 사업인 바이오 레스큐 연구팀은 북부 흰 코뿔소의 사촌격인 남부 흰 코뿔소로 13번의 실험 끝에 체외 수정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70여일 동안 임신 상태였던 코뿔소가 치명적인 세균 감염으로 죽었지만 부검 결과 뱃속에 있던 6.5cm 크기의 새끼 코뿔소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었으며 95%의 확률도 살아서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기후 동행 카드를 이번 주말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달에 6만 5천 원을 내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모바일 카드와 실물 카드 두 가지가 가능하지만 아이폰 이용자는 실물 카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물 카드 구매는 1, 8호선은 역산의 고객 안전실, 나머지 호선은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